권선보살.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쌓이고 복이 되는 좋은 방송입니다. 생활법문 연불독송 좀 많이 들으십시오.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법문의 내용은 지금 바로 이 자리야말로 진실의 자리이다. 지금도 늦지 않았다. 예,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나라 말기 조동종에 금봉선사가 있었습니다. 한 스님이 찾아와 금봉선사에게 물었습니다. 부처님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어디로 향하나 열려 있고 큰 길은 열반의 문 앞까지 곧게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? 금봉선사는 들고 계시던 주장자로 질문한 스님이 서 있는 바로 앞쪽에 줄을 그으셨습니다. 그리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. 그렇습니다. 공부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자리야말로 진실된 자리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충실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성취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.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신입생 모집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. 한 번은 91세 할아버지가 입학을 하였습니다. 제가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았습니다. 노고사님,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. 공부가 좀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스님, 늦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다니겠습니다. 예,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. 기력이 쇠해지신 할아버지는 마지막 수업 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. 스님, 그때 불교 공부를 시작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. 공부가 참 재미있었습니다. 다음 생에는 좀 더 일찍이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부처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어디로 향하나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큰 길은 열반의 문 앞까지 곧게 뚫려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. 이것저것 핑계댈 여유가 없습니다. 우리 신도님에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하면 주로 연세 많음을 들먹거리며 주빗주빗댑니다.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앞쪽에 출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. 당장 출발하면 됩니다. 예, 오늘 내용도 중요합니다.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. 예,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, 예, 독송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, 이 오대수행은 매일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은 꼭 하셔야 업장소멸하고 소원성취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예,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2041년까지 33년 동안 연속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기도 성취 도량에 예, 꼭 기도를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.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1년 49주 특별 천도제도 올리고 있으니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로 연락을 바랍니다. 예, 끝으로 멸업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. 오 마루누께 사바하, 오 마루누께 사바하, 오 마루누께 사바하. 권선보살.